이 부동산 투자는 최소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투자입니다. 내가 하는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검증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 유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택 매매 투자는 월세나 전세 등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도 있고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부터 분양권 투자, 경매, 공매, 상가, 토지 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투자는 최소 40대 이상 중년 세대들의 전유물인 건 틀림없습니다.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가 최소 1,000만 원 단위이지 몇십만 원 단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는 2030 세대, MZ 세대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장벽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10명 중에 9명은 모르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최소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는 사람만 하는 투자인데요. 바로 부동산 PF 투자입니다. 요즘은 조각 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요. 부동산 PF는 무엇이냐?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되고 싶은 김펀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펀딩 씨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대략 건물을 짓는데 50억이 된다고 하네요. 김펀딩 씨가 갖고 있는 돈과 은행에서 받을 건축자금 대출을 더해도 50억을 다 모으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김펀딩 씨는 온투업 회사에 방문합니다. 50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데 돈이 아직 몇십억 부족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투업 회사에서는 김펀딩 씨의 신용과 보증, 담보 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짓고 싶어하는 50억짜리 건물을 위해 펀딩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온투업 회사는 김펀딩 씨의 펀딩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김펀딩 씨는 사실 20억이 부족했는데 온투업 회사에서 모아준 펀딩 프로젝트로 20억이 모두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50억짜리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펀딩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펀딩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펀딩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투자했던 투자금 플러스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김펀딩 씨가 건축한 이 50억짜리 건물은 그냥 놀고만 있지 않습니다. 완공 후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펀딩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소액 투자라도 본인이 투자한 투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며 수익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게 바로 온투업 부동산 PF 투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건축주의 신용입니다. 우리가 김펀딩 씨의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될지 판단하려면 이 사람의 신용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담보입니다. 이 펀딩 프로젝트가 잘못될 경우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담보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온투업 회사입니다. 이 펀딩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온투업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 믿을 만한 회사인가? 이러한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인도 투자고, 주식도 투자고, NFT도 투자입니다. 내가 하는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검증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동산 PF 투자는 이 리스크를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또한 내가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투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